대통령이 되면 안 됩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 이유를 들죠. 이게 뭐 적대 진영에 있으니까, 경쟁 진영에 있으니까 좀 공격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좀 무섭고요. 무서워요? 예. 두 번째는 걱정이 너무 많이 돼요. 무섭다는 건 왜 무섭습니까?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되면 사람들이 무지하게 감옥 갈 것 같아요. 그 우선 선거 과정에서 뭐 공격하고 비판하고 했던 사람들부터,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면 그럴 일 없을 것 같은데, 이 이야기는 집권 기간 내내 그런 일들이 반복될 거라는 뜻이에요. 보복할 거라고 보신다? 보복뿐만 아니라 권력을 휘두를 거라고 보신다? 예, 왜냐하면 안 하겠다고 계속 그러는데 지금 논리나 말로 타인을 이렇게 설득하거나 이렇게 해내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힘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무섭고요. 이명박 대통령보다 훨씬 더 심할 거다 그렇게 봐요. 두 번째 걱정이 되는 거는 이분이 밝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이치에 밝은. 예. 그러니까 이치에 밝은 지도자라야 아랫사람이 속이지 못해요. 네네. 이 장관만 하더라도 삐끗하면 속거든요. 대통령이 되면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을 다뤄야 되는데. 그래도 아주 어린 시절부터 퍼스트레이디 역할도 하고, 정치도 벌써 지금 90몇 년부터 오래 해왔고. 그건 의전이죠. 5선 의원도 해왔고. 5선 의원 하면서 입법을 제대로 한 게 있습니까? 뭐 자기 브랜드 정책이 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경험과 경륜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아, 뛰어난 거는 있죠. 의전. 아, 의전적인 예. 면에서. 의전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나죠.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의전적 그 행위 양식. 이런 것들은 타인의 추종을 불허하죠. 예, 예. 그러나, 대통령이 뭐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알아야. 예, 기본으로. 속상할 정도? 예, 어떤 것을 보고받았을 때 이것이 알겠습니다. 상식에 맞다 안 맞다는 판단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저는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되면 소위 옛날 조선시대로 치면 환관 정치. 그러니까 호가호의 하는 사람들이, 예, 그 좀 사리 어두운 권력자를 이용해서. 알겠습니다. 예. 무섭고 겁이 난다. 그리고 겁이 걱정된다. 걱정된다. 예, 그런 거죠.